로스토의 경제발전론. 개발독재 최고의 이론가 로스토. 로스토는 미국의 MIT 경제학 교수로 58년에 출간한 경제성장의 단계라는 책으로 학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게 된다. 그의 책 내용은 이러했다. 한 나라의 경제는 5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됨. 만약 후진국이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면 과도기와 도약기 시기를 빨리 헤쳐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 시기에 군사정부가 등장하는 것도 빠른 근대화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사실 로스토우 이전에는 막스식 경제사관이 주류를 이뤘다. 때문에 후진국들에게는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길이란 너무도 막연했다. 봉건 사회를 벗어나면 근대 사회라고? 칫, 그걸 누가 모르나. 하지만 로스토의 이론은 너무도 친절했다. 각 단계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가 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팁까지 제공해 준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충 이 정도 위치에 있겠군. 다음 단계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무엇보다도 로스토는 군사정권의 존재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후진국에서는 대부분 교육받은 인재들이 부족한데, 이런 나라들일수록 현대식 군사교육을 받은 군인들은 봉건적 사고에서 벗어나 근대적 사고를 가진 지식인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후진국에서 군인 지식인들이 집권한다면 보다 빨리 근대화를 이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로스토우는 대외지향적 개방경제를 강조하고 있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공산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높음. 반면에 경제가 성장될수록 후진국들은 미국과 서방 선진국들의 호감을 가지게 될 것임. 만약 후진국들이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자력갱생이니 뭔지 하는 폐쇄적인 발전 방향은 절대로 삼가해야 된다는. 후진국들은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위해서라면 선진국의 시장을 철저히 이용해야만 함. 혹시 돈이 부족해? 그러면 선진국의 돈을 빌려서라도 성장하는 것이 좋다. 어쨌든 폐쇄 경제는 위험함. 그리고 이런 로스토우는 61년 케네디에 전격 스카우트되어 케네디 행정부의 정책 브레인으로 일하게 되며, 곧 그의 이론은 케네디 정부의 핵심적인 대외 전략이 되어버린다. 미국이 군사정권의 쿠데타를 묵인해주고 한일협정을 닥달하고 수출 드라이브를 강요한 것은 알고 보면 모두 로스토우의 경제사상과 일맥상통하고 있지. 로스토우의 방안. 로스토우의 책은 1960년경 국내에도 출판돼 널리 알려지게 된다. 특히 시사잡지 사상계는 시리즈로 로스토우의 글을 연재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61년 11월 박정희가 미국을 방문할 때 박정희는 로스토우와 만나 함께 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둘 모두에게 대단히 흥미로웠을 것이다. 로스토우는 박정희에게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었고, 박정희는 로스토우에게 좋은 연구 대상이 되어주고 있었으니 말이다. 김종필도 미국 방문 시 로스토우를 두 차례 만났다. 65년에는 로스토우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때 박정희는 로스토우의 방문이 몹시도 흡족했으니 당시 이런 명령까지 친히 하달했다. 과장급 이상 전 공무원을 소집해서 로스토우 박사의 강연을 듣게 하라는. 당시 로스토우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이제 후진국의 늪에서 벗어났다고 봅니다. 한국의 경제는 이미 도약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는 아직 과도기에 머물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공업화 초기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 말에 사람들은 일제히 미소를 지었다. 하하, 우리나라가 언제 그렇게 발전했대? 물론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에 우리나라가 그렇게나 빨리 성장했는지는 의문이다. 당시 로스토의 방한 목적은 한일협정의 조속한 타결에 있었으니 어느 정도 립서비스는 감안해야 할 것이다. 다만 당시 우리 국민들은 순진해서 립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어쨌든 립서비스의 박정희는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다. 이후 로스토의 이론은 학생들의 교과서에 등장하게 되었고 시험 문제로 그의 경제 이론은 단골 출제되게 된다. 또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도약 이론을 전제로 한 경제 개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기도 했다. 그만큼 로스토의 이론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이 경제 개발을 이룩하고 있다는 신화 속에서 살도록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하지만 로스토의 이론은 다른 나라에서는 큰 반감을 사고 있었다. 미 제국주의를 위한 종속론자의 음모일 뿐. 미국의 하수인을 만들기 위한 공작이다. 심지어 그가 정치계를 떠나 다시 교수로 복귀했을 때에는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그를 거부하고 나섰다. 로스토우는 학자라기보다는 정치가이고 마키아벨리적인 호전적인 정책가일 뿐입니다. 이렇게나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한국에서만큼은 그는 대환영을 받고 있었다. 개발 독재를 옹호해주지. 한국 정부의 경제개발 성과를 칭찬해주고 있지.